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수능전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기자님들은 코로나가 무색하게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현장에. 1999년 5월 15일에 돌아가신 조승덕 할머니를 축하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조승덕 할머니는 1921년에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국민 앞에 그리고 법 앞에 반드시 심판 받아야 될 것입니다. 중고등학생들 코 묻은 돈 뺏어다가 자기네 주머니 채운 윤미향 대표 그리고 정의기억연대 관계자들 모두 사퇴하고 정의기억연대는 반드시 해체하십시오. 정의향 대표는 즉각 사퇴하라! 정의향 대표는 즉각 사퇴하라! 국세청 시스템 공시 입력 과정에서 아주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이는 국세청 재공시 명령에 따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악의적 왜곡 보도에 대한 정면 대응을 위해 다수의 공인회계사에게 기부금 사용 내역에 대해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정의연의 기부금 사용과 관련된 불필요한 의혹들을 종식시키고자 합니다. 반민족 세력, 반평화 세력, 반인권 세력, 반여성 세력 이들과 동조하는 일부 매국 언론에게 똑똑히 경고합니다. 이 자리에서 30여 년간 이어온 할머니들과 활동가들 함께한 국내 시민들의 진정성 있는 헌신과 끈끈한 연대를 제발 훼손하려 하지 마십시오. 시민들은 함께 저희와 손잡고 행동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